자본시장 연구원의 이상목 박사입니다. 금년 초부터 핀테크에 대한 그 화두가 많이 진행된 건 사실인데요.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핀테크 혁신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핀테크가 뭔지는 이제 좀 아는 것 같은데 그 뒤에 혁신이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다들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핀테크 혁신의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핀테크는 모두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그 금융과 IT의 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융합이라는 것은 이질적인 서로 다른 것이 모여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합이나 조합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2014년까지는 금융이 주도하는 그 핀테크가 있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좀 IT가 주도하는 핀테크 혁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핀테크 혁신이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기존의 금융 권역의 어떤 비효율성이나 금융 권역이 포괄하지 못했던 시장들을 창출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비로소 핀테크 혁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핀테크라는 그 정보와 그 다음에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IT 기술로 오히려 파괴적인 그 소멸적인 파괴를 추구하는 핀테크 혁신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같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핀테크 혁신은 창조적인 혁신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파괴적이어야 된다. 기존 권역의 어떤 비효율성이나 아니면 기존 금융 권역이 포괄하지 못했던 시장들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혁신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금융 권역의 어떤 고비용 금융 관행을 파괴하는 데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고비용 금융 관행을 파괴한다는 것은 결국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화 시대에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정보의 양이 격차보다는 어떤 정보가 더 유용한 정보이고 나의 금융 선택에 올바른 정보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만큼 정보의 질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거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 금융 권역이 포괄하지 않은 그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금리 시장이 없고요. 금융투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위험 시장이 없습니다. 극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을 중심으로 성장해 발전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중금리 시장, 중위험 시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시장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글로벌 그 핀테크 유망 기업들을 총 조사해 보니까 한 135개 정도가 정리가 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많지만 그래도 성공적인 혁신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 그런 회사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봤더니 금융투자업이 47개입니다. 그리고 지급결제가 31개,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22개, 대부업이 14개, 은행업이 9개, 보험업이 3개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핀테크 혁신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은행이 하고 있던 그 영역을 조금씩 뜯어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핀테크 혁신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테크 유망 기업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우선은 낮은 진입 장벽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를 들면은 기존의 은행권에서 대출 받기 힘들었던 그런 기업들이나 자영업자 소규모 그 기업들이 대출 받기가 더 쉬워졌고요. 그 다음에 고액 투자자를 대상으로만
그 투자 자문 서비스가 제공됐던 반면에 이제는 소액 투자자들도 빅데이터를 이용한 투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계속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스퀘어라는 그 미국의 지급 결제 카드 리더기가 있는데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배달해 오시는 분들이 별도의 단말기를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산업조차도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카드로 결제를 수납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스퀘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 권역이 포괄하지 못했던 그런 소상공인의 지급 결제 카드를 수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혁신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금융은 사람이 하는 걸로 인식이 되어졌었지만 핀텍 혁신의 또 하나의 모습은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그래서 고정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비용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금융 소비자의 편리로 수수료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좋아지거나 그런 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데 활용된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인데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다는 겁니다. 금융회사 특히 은행들이 여신 심사를 할 때는 고객이 제공한 그 고객 정보와 과거의 금융거래 정보와 그 다음에 과거의 자기 은행과의 거래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신용평가를 하는데 신용등급을 산출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데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사람의 그 소셜 액티비티를 기반으로 하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가지고 이 사람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훨씬 더 기존의 금융권이 했던 그 신용 등급 평가보다 훨씬 더 예측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적지는 않았는데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글로벌 핀텍 유망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 고객한테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 고객이 예를 들어서 투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그 정보만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주지 그냥 모든 정보를 주고 그중에서 네가 골라서 써라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상호작용 기반 정보 제공입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지급결제 카드 리더기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상공인이 자기의 매출 관리라든가 아니면 현금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 어떤 그 경비 관리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이고 이제는 레스토랑까지 넘보는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유망 기업들의 특징이 결국 국내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 핀텍이라는 거는 그 금융 이용자, 금융 소비자의 그 엄지손가락을 얼마나 홀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그 분야에 유혹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핀테크 성공 창업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핀테크 혁신을 지금 도모하고 있고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성공 창업자들의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가 제가 발견한 공통적인 특징이 금융이 IT를 접목했던 시기에 그 현장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금융이 말도 안 되는 관행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걸 보고 또 좀 더 좋은 아이디어로 IT를 접목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기존의 대면 의사결정에 익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혁신을 녹아내지 못하는 그런 비효율성을 보고 여기서 못하면 나가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외화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랜스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가 미국에 송금을 한다고 해서 제 돈이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외화성금을 할 때는 제가 국민은행에서 미국의 시티은행으로 송금을 하면 실제 돈이 가야 지급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차액결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국 내에서 돈을 보낼 사람과 돈을 받을 사람 간에 차액을 결제를 하고 나머지만 정산하는 그런 식으로 비용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세대, 스마트 세대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아직까지는 아시아 지역에는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유럽 지역은 워낙에 이 부분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청년보다는 중년이 IT도 경험하고 금융도 같이 경험했던 그런 경륜이 있는 그런 중년 경영자들이 창업을 많이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 영입에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핀테크 기업은 창업 기업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IT 전문가만으로는 어떤 금융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던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IT 전문가들을 계속 영업해서 그 창업 기업의 잠재력을 형성해 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성공을 하려면은 핀텍 기업들이 이런 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벤처 투자나 아니면 모험자본 투자들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고 기술금융도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패 경험이 한 번씩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주식을 매매할 때 내는 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실제 이 창업자가 미국의 브로커에서 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빈후드를 창업하고 주식 매매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모델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수익 모델은 뭐 그 미수라고 해서 이제 신용 대출을 일으켜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에 이제 금리를 받는 그 정도의 모델을 갖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에 어필을 하지 못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모델을 더 경험하려고 하고 있고요. 웰스 프런트도 사실은 뮤추얼 펀드에 투자 자문을 하려고 했지만 뮤추얼 펀드가 워낙에 잘 형성돼 있고 그래서 ETF 시장으로 옮겨서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 벤처 투자 핀텍 창업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좀 특이합니다. 지금 핀텍 혁신 자체가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IT나 금융이나 좀 약간 끌려가는 모습이 있어서 그게 좀 약간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핀텍 혁신을 잘 일으키려면 아무래도 협조의 성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금융당국이나 중기청 같은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청이 관할하는 모태펀드나 금융당국이 관할하는 성장사다리펀드 같은 경우에는 핀텍 기업이 창업하는 데 중요한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입법 지원을 많이 해줘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핀텍 혁신을 하자고 처음에 얘기했었을 때 규제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국회가 좀 나서서 많이 도와줘야 적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줘야 아무래도 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거는 사실은 시장이 알아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늦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결국에는 선점 효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착오가 되지 않을까. 여기 한국 알리페이 코리아 대표님도 오셨지만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은 중국하고 수출 대금 거래할 때 알리페이를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미 해외에서 작동하고 있는 어떤 핀테크 혁신들이 우리나라에서 규제 때문에 안 된다면 상당히 경제적인 손해가 이만저만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핀테크 혁신이 잘 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가지 필요 조건이 충족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 금융 서비스 제공이 제약이 없어야 됩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 금융실명제하고 전자금융법에 의해서 그 실지명이 대면학인가 본인 대면학인이 핀테크 혁신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영국 핀테크 혁신이 잘 발달돼 미국이나 영국도 자금세탁 방지법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본인 확인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넘어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비대면 본인 확인 방안을 제시를 했긴 했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기존의 어떤 대면 확인 절차하고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빅데이터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핀테크 혁신은 정보에 있어서는 창업기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권역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열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엔 빅데이터라는 거죠. 물론 금융회사들도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기가 타겟팅하고 있는 시장에 맞게 빅데이터를 가공하고 또 생성하고 또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P2P 대출 업체인 랜딩클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빅데이터 기업이라고. 대출 기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빅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편리한 지급 결제를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금융 핀테크 기업은 제조 기업이 아니라 금융회사 입니다. 금융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든 제공하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고객의 자금 이체나 아니면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급결제 기능이 가능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핀테크 기업이 반드시 금융결제 시스템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용어로는 펀뱅킹이라고 하고 미국 용어로는 Debit Authorization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일반 기업들이 데빗 어서라이제이션을 받아서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빼오고 또 입금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만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가능한 어떤 프로세스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금융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빅데이터나 아니면 백오피스를 지원하는 핀테크 기업이 아니라면 프론트 오피스를 내세우는 기업이라면 금융회사의 어떤 적정한 인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등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외국의 핀테크 기업들의 금융의 금융 당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성공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어떤 신뢰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만큼 금융 당국과의 인허가 관계, 등록 관계가 충분히 결정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핀테크 혁신을 하자 했는데 이 핀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허가 정책을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아직 그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추세를 봤을 때 지금 핀테크 기업들은 독립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에는 당분간은 금융회사에 종속이 돼서 과거의 프레임워크에서 핀테크 혁신을 주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핀테크 생태계의 현 주소를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은 비대면 금융거래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수신거래 정도만 비대면 금융거래가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 매매 거래 정도가 잘 돼 있지 나머지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대면 계좌 개설이 상당히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게 2014년 이후로 2015년부터 우리가 핀테크 액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장비를 갖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지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높은 규제 장벽. 저는 다른 규제도 규제지만 비대면 규제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금융위가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영상통화입니다. 영상통화. 네, 어떤 핀테크 기업, 뭐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합시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1%포인트 높게 올렸습니다. 아우, 보니까 놀고 있던 단기자금들이 왕창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계좌 개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시에 만 명이 접속을 해서 영상통화를 요청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핀테크 기업으로서 어떤 낮은 고정비용을 즐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은행 계좌를 통해서 본인 하기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경제활동 인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본인 확인 계좌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새로 유입되는 경제활동 인구들, 본인 확인을 해야 되는 그 경제활동 인구들은 다시 또 지점에 가야 되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좀 더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anytime, anywhere 금융서비스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significant한 거래를 하려면 보다 철저한 본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구조. 지급 결제 관련해서 제가 특별히 더 말씀드리면은 시장 구조는 아직 우리나라가 IC 칩도 다 있고 NFC 결제도 가능한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 금융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의 업계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페이도 국내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삼성 카드사가 있는 한. 그다음에 애플페이는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금융 이용자들이 만든 일종의 한국형 페이 시스템입니다. 휴대폰에다가 신용카드를 붙여서 쓰고 다니는 이것도 상당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발전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빅데이터. 우리나라 빅데이터는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시장 자체가 과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풀 것인가 라는 측면. 빅데이터가 있지만 아직 빅데이터를 발견하지 못한 게 우리나라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급결제 환경, 뭐 다른 건 다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카카오 뱅크월릿 같은 경우에 은행이 수익을 100% 가져가고 그 수익의 일부를 다음 카카오의 수수료로 지불을 하는 건데 저는 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핀테크 혁신 차원에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런 지급결제 서비스를 너무 비용, 비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게 과연 올바른 핀테크 혁신의 방향인지. 금융 인허가 정책. 결국에 이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은 이게 결국에는 IT 기업들이, 핀테크 기업들이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종속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정한 핀테크다운 IT가 주도하는 핀테크 혁신이 일어나려면 좀 더 인허가 정책에서도 명쾌한 방침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핀테크 혁신은 시대적 조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와 사람이 모두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핀테크는 사고의 변화부터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변해야 가능한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요.
빅데이터는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가 쌓여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의외로 빠르게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분간은 그래도 시간과 돈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부를 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조에 성공을 해야 핀테크 혁신이 잘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큰 박수로 발표를 마감하고요. 지금부터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조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가 가면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 중에서 손 들고 아마 질문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죠. 네. 그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시장입니다. 창조적 파괴가 되려면 이 금융과 IT가 결합이 돼서 시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지금 필수적으로 완화되어야 될 규제가 있다면 그게 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또 혹시 뭐 이렇게 엉성한 질문을 했으니까 다른 분들도 용기를 가지시고 좀 질문해 주시죠. 우리 저 앞에 질문 혹시 예 뭐 있으십니까? 예, 그럼 답변 질문 준비하는 동안에 답변을 네.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수님 질문한 것 중에 이제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핀테크 혁신을 일으키려면 추가적으로 어떤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게 맞는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인허가 정책만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준다면은 그리고 진입 장벽 이번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할 때 진입 장벽을 다소 낮췄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유형의 핀테크 기업들이 나타났을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테스트 베드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금융회사의 숫자도 워낙 많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는 게 금융당국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결국에는 과도기적인 상태에서라도 조금씩 조금씩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지위를 얻고 경쟁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준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플로에서 질문. 네. 예, 성함하고 소속 말씀해 주시죠. 예, 핀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이성주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언급하신 것 중에서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정부보다는 민간이 좀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늘상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같이 문외한이 보더라도 항상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간보다는 역시 정부가 금융당국이 나서서 이렇게 정말 이제 주도적이라는 표현은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 어젠다 세팅을 이제 해나가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맞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그런 화두를 던지고 그 뒤에는 이제 금융당국이 움직이니까 은행들이 움직이고 은행들이 움직이니까 은행 밑에 있는 그 시스템 SI 업체들이 움직이고 쭉 그렇게 기존에 있는 사슬들이 움직이는 정도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게 최근 한 6개월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형국에서 그럼 민간이 이제 주도를 한다라는 이제 이상적인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이제 그런 것이 구현되는 게 바람직한지 그런 거에선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여쭙고 싶고요. 예. 일차적으로 그런 네.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저는 반대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2005년도, 2008년도에 핀테크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민간은 뭐 했는가? 그런 질문 우선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안 했을까?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만나는 핀텍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들어보면 뭔가 해보려고 하면 뭐가 하나씩 걸린답니다. 뭐가 하나씩.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 경로로 가는 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경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민간이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주도하려면 모험자본 시장도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이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처럼 실리콘밸리가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조성되어 있어야 핀텍 기업이 모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모험자본 시장은 중기청 산하의 모태펀드나 아니면 재작년에 발족한 금융당국 산하의 상장사들이 펀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심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정부를 잘 설득하고 정부와 같이 빨리 달리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한 경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시간이 좀 예, 저기 중간에 손 드신 예. 분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십니다. 네, 한영회계법인의 윤석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박사님이 말씀하셔서 그런지 보는 관점이나 뷰가 또 다른 거를 보고 또 새로운 그 인사이트를 얻게 됐는데요. 사실은 금융권이냐 IT냐의 어떤 접근 이거에 따라서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존의 이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은 핀테크를 바라볼 때 좀 시니컬하게 또는 기존에 우리 인터넷 뱅킹도 잘하고 있는데 웬 핀테크냐 뭐 이렇게 이제 조금 뭐 해도 본전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서 말씀하는지 몰라서 그런 멘티입니다 여기. 아, 예, 예. 예. 그래서 혹시 그런 측면에서 금융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의 박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핀테크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비용의 금융 관행을 파괴하면서 거래 비용 절감을 혁신한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금융 관행으로 지쳤던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이 측면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그 금융 서비스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핀테크 역할을 첫 번째 역할로 그러한 부분들을 박사님께 두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그 금융권,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이 핀테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 금융관행, 비효율적 금융관행으로 지친 금융소비자의 불편 이 부분이 핀테크 역할의 첫 번째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금만 코멘트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인터넷 전문은행 이제 핀테크 혁신 그 오늘 추진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마치 핀테크 혁신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2000년도 초반 때 은행이 이제 IMF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도입할 여건도 못 됐고 그래서 인터넷 뱅킹이 먼저 발달한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인터넷 뱅킹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은 설립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뱅킹이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처럼 똑같은 펑션을 제공할 거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할 거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은행 산업의 그 두 번째 질문과 연관이 있는데 은행 산업으로 성장한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이라는 게 결국에 은행이 알아서 스스로 깨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오버뱅킹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포도 합치고 또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합점포도 만들고 하긴 하는데 이것도 단기적인 조치에 불과할 뿐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유형의 경쟁자가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회사가 은행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왜 우리만 못해왔느냐, 일본도 하고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왔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과거에 빠르게 성장하려다 보니까 은행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은산분리의 문제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어떻게 첫 발을 내딛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핀테크 혁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딱 질문 한 분만 더 받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짧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B2B 핀테크 전문기업 웹캐시 정보부부 박창민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보안성 심의를 이제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은행마다 너무 제각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핀테크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이제 각 은행별로 이제 그 감사 대응을 하는데 많은 무리가 있거든요. 그 은행과 이제 핀테크 전문 업체들이 이제 이런 보안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정말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제가 지급결제에 대해서 그냥 제 단순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이미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결국에는 시장 플레이어들이 서로 시장 점유율을 뺏어가는 시장으로밖에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누가 더 효율적으로 더 편리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이제 종국의 어떤 경쟁의 양상일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뭐 그런 행정적인 면, 그런 보안선 심의 같은 그런 절차적인 면들은 쉽게 폐지는 했다고 했지만 은행이 자율에 맡겼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는 극히 보수적인 은행들은 더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진행되는 걸 봐야 되잖아요. 저보다는 김동규 교수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좋은 토론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와 예,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